자, 이렇게 제가 배터리를 다 체결을 시켜놨는데요. 보시다시피 어느 배터리를 가지고 계시더라도 바로 장착이 가능한 타입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구브라더스입니다. 오늘은 또 새롭게 출시된 공구가 있어서 소개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제가 이전에 하이코 충전가열을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계양 배터리를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현존 가장 높은 스펙의 충전가열이라고 한번 알려드렸었는데, 앞에 보시면 이렇게 계양 배터리, 미러키 배터리, 그리고 마키다 배터리, 보시 배터리, 지볼트 배터리를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타입으로 5가지나 신제품이 새롭게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하이코 가열을 사용하셨던 분들 중에서 뭐 보시, 디월트, 마키다, 미러키 배터리를 가지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사용을 할 수 있냐라는 문의가 많으셨는데, 그럴 때마다 사용이 불가하다라고 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느 배터리를 가지고 계시더라도 바로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간략하게 한번 열어서 어떻게 들어있으며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자, 일단 구성품은 전부 다 동일하고요. 여기 보시면 가방의 색깔이 전부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노란색의 경우 디월트, 진한 파란색의 경우 보쉬, 여기는 지금 올레의 계양, 그리고 요건 하늘색은 마키다, 그리고 빨간색은 미러키 방식의 충전 가위로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왔고요. 일단은 열어서 구성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충전 가위 본체가 하나 들어있고요. 한글 사용 설명서와 오일 주입할 수 있는 올통, 그리고 날을 갈 수 있는 숫돌, 그리고 날을 풀고 쪼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이 스패너와 렌치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허리에 착용할 수 있는 벨트 클립까지 들어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배터리를 다 체결을 시켜놨 보시다시피 어느 배터리를 가지고 계시더라도 바로 장착이 가능한 타입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스펙은 지금 35mm까지 절단이 가능한 방식으로 나왔고, 이제 사용하는 방식은 같습니다. 전원 버튼을 누르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삐 소리가 나고 나면 그 다음에 트리거를 연속으로 두 번 딱딱, 그럼 이렇게 입이 벌어지게 되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제 기존 제품과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기존에는 이제 연장 젠더라고 따로 있었습니다. 허리에 찰 수 있는. 근데 지금은 연장 젠더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요. 대신에 지금 안에 기어랑 모터 쪽에 부속이 기존 지금 주물에서 이번에는 열처리가 된 높은 강도의 기어와 축으로 바뀌어서 뒤로 넘어가거나 부러지는 현상을 확실하게 줄여냈다고 합니다. 최대 입벌림이 35mm까지 절단이 가능한 방식이고요. 여기서 트리거를 누르고 있다가, 자, 그럼 입이 또 줄어들고, 또 한번 누르고 있다가 삐 소리 나면 다시 입이 넓어지는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이코 가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굵은 가지도 이렇게 완전 잘라내버리는 스펙으로 나왔기 때문에 35mm까지 절단을 할 필요가 있으신 분들은 배터리도 다양하게 꼽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너무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만 더 잘라보겠습니다. 지금 뭐 이 정도야 지금 뭐 충분히 잘라내는 스펙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이 지금 엄청 굵은 건데 이거는 지금 잘라낸 나무의 경우 굵기가 엄지손가락보다도 더 굵은 굵기인데도 충분히 잘라낼 수가 있고요. 조금만 더 잘라보겠습니다. 와, 자, 이렇게 절단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하이코 제품의 경우 기존 제품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센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이 닿으면 트리거를 당겨도 절단이 되지 않고, 손이 떨어지면 이렇게 되고, 다시 손이 닿으면 삐삐 소리 경고음을 알려내주면서 절단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나왔습니다. 이 센서가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끌 수도 있는데요. 트리거를 당기시고요. 자, 첫 번째 삐는 날의 폭을 줄여주는 거, 두 번째 폭은 입을 다물어주는 거, 자, 세 번째 삐 소리가 나고 나면은 센서 작동하는 걸 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가, 첫 번째 삐 소리가 나는 거는 입의 벌어짐을 줄였다 늘렸다 하는 삐 소리, 두 번째 삐 소리가 날 때는 삐 하고 나서 또 기다립니다. 트리거 누르, 자, 두 번째 이렇게 하면은 입이 닫힌 상태로 열어서 보관을 할 때, 그리고 다시 킬 때는 전원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삐삐 소리가 나와서 트리거를 연속으로 두 번, 자,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센서를 켜고 끌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만약 여기서 다시 센서를 켜고 싶으면 또다시 기다리시면 돼요. 세 번 울릴 때까지 한 번, 두 번,
3번. 자, 이제 센서가 다시 작동을 합니다. 이 센서의 경우 만약에 사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켜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계속 손이 댈 때마다 울려서 작동이 안 되는 게 불편하다고 하시면 저처럼 3번 울릴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끄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무튼 그래서 올해도 만약에 충전 전지가이를 찾으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가진 전동공구 배터리가 미러키, 보쉬, 계양, 마키다, 디월트 중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또 하이코 충전가이를 한번 알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금액은 지금 16만원 정도로 출시를 했다고 해요. 베어틀 기준. 이렇게 몸체랑 가방이랑 액세서리가 들어있는 기준으로. 아니 진짜 갈수록 이렇게 모든 전동공구 배터리를 장착을 시킬 수 있는 공구들이 출시가 되는 게 소비자분들한테 정말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뭐 계양밖에 안 돼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으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는 이렇게 어느 전동공구 배터리를 가지고 계시더라도 사용이 가능한 부분도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이코에서 이번에 이렇게 새롭게 다섯 가지 제품이 출시가 되면서 지금 저 영상을 시청해주시고 구독해주시는 분들 중에서 다섯 분께 사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늘 하셨듯이 영상 하단에 링크를 터치하시거나 클릭하시고 다섯 가지 제품 중에서 나에게 필요한 제품을 선택해주시고 집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신청이 완료되니까 또 많이들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해서 신제품들이 나올 때마다 빨리빨리 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해볼 거고요. 하여튼 오늘도 이렇게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편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